바퀴벌레 장난감 키키키키 오비키 서로 오면 장난쳐야지 키키야 안녕 어? 서라 왔어? 오늘 빨리 왔네 무슨 소리야 지금 9시 10분이야 나 지각했어 아 그러네 웬일로 지각했어? 아니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문 손잡이에 바퀴벌레가 딱! 아 진짜? 진짜 내가 바퀴벌레 싫어하잖아 그래서 바퀴벌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나가서 겨우 빠져나갔어 그래서 안 잡았어? 못 잡아 난 절대 못 잡아 아이고 정말 어! 바퀴벌레다! 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디 어디? 진짜 오 예스 다음 타겟은 선생님 선생님? 재밌겠다 근데 그러다가 너 혼나면 어떡해 선생님은 성격 좋으시니까 우리의 장난을 받아주실 거야 자 오늘은 시험 있죠? 와 시험 진짜 싫어 와 시험 정말 싫어 앞에 있는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 한 장씩 한 장씩 받고 뒤로 넘깁니다 넘깁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받고 받고 넘깁니다. 수행 평가 존존존존존존 수행 평가 존존존존존존존 학교 오자마자 시험이네. 존존존존존존존 다 적습니다. 1, 2, 3, 4 고릅니다. 모르면 찍습니다. 아는 대로 적습니다. 여기는 수행 평가 존존존존존존 수행 평가 존존존존존존존 수행 평가 1번에 2점, 2번에 3점, 3번에 4점, 4번에 5점, 보너스 1점까지 합이 모두 15점. 수행. 지금이 너무 평가. 안 돼. 존존존존존존 수행. 글씨가 안 읽혀. 다 했으면 냅니다. 풀었으면 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분도 없습니다. 수행. 평가. 존존존존존존존. 선생님 저 다 했어요. 그러니? 자, 내자 그럼. 여기요. 키키키와 미키. 여깄습니다 그래 이게 뭐야 선생님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날아간다 바퀴벌레 너무 싫습니다 선생님 가셨다 문제 풀 수 있겠다 갔어? 네 갔어요 정말 엄청 큰 바퀴벌레가 왜 여기 있어 정말 싫어 너 오비키? 키키키키 오비키? 와 이제 체육 시간이다 체육 싫어 왜? 체육 재밌잖아 가자 오늘 피곤하나? 글쎄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키키키키 오비키? 나한테 바퀴벌레로 장난을 치다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애들 없지? 안녕하세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우리 아이들이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바퀴벌레 장난감으로 장난을 쳤지 뭐예요? 이건 뭐냐면요 저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역으로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지금 교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틈을 타서 먹는 분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먹는 분필을 어떻게 만드냐 우선 화이트 초콜릿을 중탄시켜 줍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초콜릿이 다 녹았으면 이렇게 컵에다가 부어줄게요
여기에 슈가 파우더랑 전분가루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면 점토처럼 되거든. 선생님은 세 가지 색깔로 할 거야. 노랑, 파랑, 분홍. 분필! 분홍색 분필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넣고 섞어주는 거야. 어때? 간단하지? 이렇게 다 섞었으면 이 버블티 빨대 있지? 이걸로 한번 꾹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꾹꾹꾹꾹 해주고 자 들어갔지? 짜잔! 이렇게 다 세 가지 색상을 꾹꾹 넣었지? 다 굳었으니까 칼로 알지 얘들아? 칼로 자를 땐 조심조심 얼마나 잘 될지 너무 궁금한데? 어머 얼마나 잘 됐... 오! 너무 잘 됐어! 이거 봐 얘들아 어머 이렇게 됐다? 진짜 분필 같지 않니? 여기에 이제 전분가루를 뿌려가지고 소금을 노란색 무기다 야 어머 어머 얘들아 분필 같지? 짠! 이렇게 다 만들었대 얘들아 어떠니? 진짜 컬러 분필 같지 않니? 이번에는 진짜 요즘 유행하는 찐 ASMR용 분필을 만들어 볼게 뽀드득 소리가 유행이란다 이런 케이스에 쿠킹 오일 두 장 깔고 그 위에 종이 호일을 깔아 전분가루랑 슈가 파우더를 함께 넣어준다 잘 섞이게 고루 넣어주기 툭툭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 종이를 닫아 꾹꾹 눌러주고 전분아 너네 다 들어가렴 호일을 닫아준다 호일로 세 번 감싸 그 다음 이 상태로 30분 30분씩 1시간을 끓이는 거야 그런 다음 냉동실에 하루 얼리면 되는데 선생님은 오늘 장난을 위해 미리 얼려왔지? 그 안에 내용물을 펼치면 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너무 잘 됐지? 와! 이건 무조건 ASMR에 찍어야 돼 선생님이 해볼게 ASMR 이거부터 먹어볼게 선생님이 와 진짜 더워 와 밖에 완전 여름 애들 온다 어머머 치워야 돼 여름 여름 이야이야이야 와 진짜 더웠다 물 자 바로 수업이다 아 선생님 체육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좀만 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시간 엄수. 알겠니? 자, 책 12조. 아. 힝. 자, 책 제목에 뭐라고 써 있죠? 산수유꽃이요. 산수유꽃. 자, 잘 봐라 얘들아. 산수유. 자, 잘 봐. 응? 맛있다. 응? 어? 색깔 분필이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 먹는다? 두 개 한꺼번에 선생님! 왜 분필을 먹었어? 분필이 무슨 맛인지 아니? 어? 선생님이 분필을 드셨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괜찮다? 아주 단맛 나는 화이트 초콜릿이야 화이트 초콜릿? 이 분필은 무슨 맛일까? 하얀색 분필 단맛이 나는데 아주 촉촉하다 아, 선생님이 분필을 선생님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뭐예요? 속는 친구 안 속는 친구 이건 바로 먹는 분필 먹는 분필?
우와! 선생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신기하다! 그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 브이로그에 나오니까 한번 봐주고 좋아요도 눌러주렴. 네! 좋아요 눌러 눌러! 저도 먹어볼래요! 저도요! 자, 먹어보렴! 우와! 진짜 분필 같아! 먼저 노란색 분필 먹어보겠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나는 파란색 분필! 우와! 먹는 거라니 진짜 신기해! 어떤 맛일까?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맛이야! 다음은 이게 진짜야! 흰색 분필! 이걸 먹어보렴! 흰색 분필! 이건 무슨 맛이지?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하지? 엄청 신기하네요, 피키피피오 미키. 분필도 먹어보고 재밌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먹는 분필로 장난치기.